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바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에 하는 걸 좋아하지는 않지만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. 저도 새벽 운동을 한 지가 그래도 꽤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이제 좀 적응이 돼서 새벽에는 어느 정도 컨디션일지 그리고 몸이 어느 정도로 굳어 있을지 스스로 어느 정도인 데이터가 쌓인 것 같습니다. 그 안에서 너무 무리하지 않고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는 종목들로 구성을 해서 훈련을 한다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들도 혹시나 시간이 없어서 훈련을 못하겠다 한다면 새벽에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오늘 라슨 벤치와 그리고 스쿼트를 진행했는데 제가 어제 스쿼트가 마음에 안 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그냥 160으로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끝냈습니다. 근데 개인적으로 느꼈던 느낌은 어제보다 훨씬 느낌이 괜찮았습니다.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제 영상 마지막에 160으로 그냥 두 번 몸 푸는 영상이 있는데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더 느낌이 좋았습니다. 그 차이가 뭔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일단은 근육은 어제가 더 상쾌했을 겁니다. 근데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작은 큐를 어떻게 주냐에 따라 이런 차이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어제 느꼈던 문제점을 제거하고 오늘 내가 평상시에 잘 되던 느낌 위주로 앉았는데 느낌이 훨씬 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.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평소에 스쿼트하던 그 정도 훈련량은 무난하게 수행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인 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일단 어떤 느낌으로 앉았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자연스럽게 이 머릿속의 큐를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은 구분 동작이 일어나게 됩니다. 예를 들어서 무릎을 먼저 나가야겠다, 뭐 힙을 먼저 나가야겠다, 뭐 이런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줄 수 있는 큐지만 그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갔던 큐는 무게 중심이 거의 다고 그리고 나머지 이 척추 라인을 세팅을 할 때 중립을 잡는데 어느 한 부위도 과하게 신전이 되는 느낌이 없이 있는 그대로 중립을 갖고 몸통을 잘 버티면서 앉아봤습니다.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유압 뭐 위에서 아래로 꾹 누르는 영상 유튜브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 그 밑에 스프링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스프링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유압이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그 눌러주는 게 바벨이 됐다 생각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중심을 맞춰서 그대로 쭉 눌렀다가 그대로 탄성으로 일어난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. 이렇게 머릿속에 단순화를 하면 할수록 더 자세가 잘 나오게 됩니다. 근데 이게 단순화를 처음부터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정이 있습니다. 일단은 구분 동작이 되더라도 이 뭐가 먼저인지 어떤 자세를 추구해야 하는지를 알고 나서 궁극적으로는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도 코칭을 할 때 그냥 디테일하게 다 보는 게 아니라 단계가 있습니다. 뭐가 더 중요한지 예를 들어서 스쿼트를 할 때는 저는 배를 잡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앉는 동작 자체 이 사람이 어떻게 몸통을 중립 잡고 자연스럽게 앉는지 이 미드풋이나 발의 무게중심 변화 그런 건 전 그 다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일단은 큰 틀이 잘 맞으면은 그 느낌을 계속 살리면서 연습을 하고 그 후에 무게중심을 좀 더 잘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스쿼트뿐만 아니라 다른 운동도 자세에 중요한 점이 더 있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